와 진짜 너무 강해 주면. 와 진짜 진짜 푸짐하게 주무시네. 와 오, 엄청 쫄깃쫄깃하네. 꽈배기가 질릴 때 치킨으로. 되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하나도 안 줄어드는 기분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연입니다. 제가 지금 BHC 매장에 왔는데요. 이번에 BHC에 새로 나온 트위스트가 진짜 떡상 각 이런 맛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먹어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BHC에서 저를 만족할 수 있게 엄청 푸짐하게 준비를 해줬다고 하는데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옛날에 BHC 치즈볼 100개 먹방을 제가 자의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BHC에서 신메뉴가 새로 나왔다고 타의적으로 저에게 도전을 해와서 푸짐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와 와 이게 뭐야. 와 손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25개 넉넉하게 준비했거든요. 진짜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대신... 근데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네. 열심히 먹어보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번에 나온 트위스트라는 제품인데 이거 단팥 트위스트, 크림치즈 트위스트 각각 25개씩 총 50개를 준비해주셨다고 해요. 와 진짜 진짜 푸짐하게 준비하시네. 시작하겠습니다. 뭘 시작하는 거지? 오 약간 꽈배기 같다. 아, 오 엄청 쫄깃쫄깃하네. 약간 살짝 단팥이 이렇게 일단 먹어볼게요. 와 이거 현명이다. 너무 맛있는데? 팥이 붕어빵 팥 맛이에요. 그리고 겉은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설탕 우추 드시니까 달달하고 이거 완전 내 스타일. 너무 맛있어. 이거는 크림치즈. 와 크림치즈는 살짝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건 확실히 고소 짭조름? 근데 여기 반죽을 너무 잘하셨다. 여기 제빵이 달인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치킨집에서 사이드 메뉴가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내 스타일인데? 찹쌀 붕어빵 먹는 느낌. 우와 이거 샀고요. 겨울에 붕어빵 파는 거 찾기 힘들어서 저 진짜 맨날 가면 막 문 닫혀있고 그래서 되게 슬펐던 적 많거든요? 이제 그냥 이거 시켜 먹으면 되겠어. 트위스트. 단팥 트위스트. 아 그리고 혹시나 다양한 맛을 원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스윗 하바네로, 뿌링뿌링 소스, 그리고 커리퀸 이렇게 세 가지 소스도 준비했거든요. 과연 이 트위스트랑도 어울리는지 제가 한번 다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크림치즈 트위스트를 스윗 하바네로. 오. 이게 살짝 매콤 달달이거든요? 크림치즈 트위스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와 이 소스 강추! 진짜! 그냥 BHC 치킨집 말고 빵 그걸로 다시 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반죽을 잘했지? 이거는 뿌링뿌링. 얘는 확실히 약간 요거트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얘보다 얘 강추입니다. 이건 커리. 약간 살짝 난 찍어 먹는 기분이다. BHC 소스도 잘하는구나. 스윗 하바네로. 단팥보다는 크림치즈가 좀 짭조름한 맛이 있어서 얘랑 잘 어울리네요. 단팥은 그냥 이 그 자체가 맛있어. 아 근데 얘랑 진짜 하바네로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엄청 이거 그냥 세트로 내야 돼.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마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맛이에요. 그리고 치즈볼도 준비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100개 먹었던 치즈볼. 이 치즈볼은 모짜렐라 치즈고 얘는 크림치즈라서 두 개는 확연히 다릅니다. 살짝 쫄깃쫄깃하면서 살짝 담백해, 좀 더. 얘는 조금 짭조름해요. 하나, 둘, 셋, 넷. 여전히 맛있네. 생각해보니 이거 25개만 먹어도 치즈볼 100개 먹은 꼴이네. 와, 진짜 맛있다. 와, 맛있지? 진짜 이거 붕어빵이다. 진짜 그 지역에서 막 줄줄 먹는 붕어빵 그런 맛이야. 사이드로 치킨이 나오는 경우는 난 또 처음이네. 약간 살짝 꽈배기가 질릴 때 치킨으로. 역시 치킨은 매장에서 먹어야 돼. 맛있다. 그러니까 이런 양념류의 치킨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제 스타일. 뿌링쿨 콤보는 저처럼 퍽퍽한 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립니다. 날개랑 다리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뿌링뿌링 소스 찍어서 윙봉. 이거 먹다가 달달한 거 땡길 때 치킨이랑 이 트위스트 조합이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진짜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뿌링클을 이 두 개도 추가를 같이 해서 세 가지를 같이 먹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트위스트도 무조건. 이 쫄깃한 보세요. 와, 이 쫄깃쫄깃 저 보이죠? 이게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야 치즈볼이랑 크기가 비슷해졌네요. 물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약간 도르마무 이런 느낌. 왜 맛있지? 이렇게 뼈 두 개만 딱 빼면은 얘는 순살입니다. 되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하나도 안 줄어드는 기분이야. 살짝 약간 모래속에 보물찾기 이런 느낌이네. 치킨 마지막 한 조각.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끝! 이제 디저트 먹어야지. 아, 디저트 바로 옆으로 그냥 옆집에 있어요. 옆집에 약간 식어도 맛있다. 바삭함과 쫄깃함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들어봐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도 되게 떨어지지가 않아. 얘랑 얘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크림치즈와 단팥.
약간 단짠단짠 그런 느낌이다. 붕어빵에 크림치즈 살짝 발라먹는 느낌? 아무튼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 아, 다 먹었다. 네, 이렇게 오늘 BH 사이드 신메뉴 트위스트 단팥 크림치즈 두 종류를 각각 25개씩 총 50개 저희 스태프분들도 이렇게 너무 맛있어서 좀 몇 개 가져가긴 했지만 덕분에 이렇게 저 오늘 다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카운트를 한 개당 하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한 세트에 두 개가 나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치킨 먹을 때 시켜놓고 이건 충분히 다음날 먹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단팥은 이 단팥 그 자체가 너무 맛있었고 크림치즈는 각종 소스들과 찍어 먹을 때마다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둘 다 시켜 드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고 푸짐하게 준비해주신 BHC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